돈. 아까부터 1박 보습을 거지 같은 것만 나오네. 뭔가 안될 땐 껐다 켜거나 새로 고침하면 다 됩니다. 엘불엘불엘 대박. 불이 좀 과할 수도 있겠다. 탑을 못 올라가는 건 고장난 상태가 아니라 피용신 같은 욕을. 메아리 그래도 번구라도 넣어놓자. 반투병 라가블린. 떨띠 띠띠띠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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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메아리 2차 세트. 이게 곰보다 노갈 조각보험. 뭔가 잘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잘 풀리는 건가? 물음표 갈까? 병병 병폭 메아리가 진짜 개쩔겠는데. 이거 보스전은 뚝딱 하겠구만. 육강령 밥이구요. 수비 계속 보완하면 될 것 같은데. 포션 안 먹어도 잡겠어요.
겁나 센. 보스전은 되게 쉽게 할 것 같고, 필드전에 도움 될 만한 거 좀 챙기면 되실 것 같은데. 탐색, 얼핵, 룬피, 룬피 에너자이저, 이게 시너지다. 룬피 완전 간유브리지. 홀로그램이랑 터보 같이 쓰기도 좋고. 한조님 반갑습니다. 아, 빌어먹을 거. 자가술이 나와야 되는데. 알고리즘 터보 둘 다 너무 좋다. 최적화도 좋겠고. 최적화가 좋은 게 지금 메아리 써져 있는 상태라서 체력 40까지 킬각 바로 볼 수 있음. 개쩔음. 라우자르크님, 힐라할라님 반갑습니다. 알고리즘 최적화 둘 다 좋지. 강화되어 있는 거지 볼까? 근데 알고리즘 지금부터 키워놓으면은 계속 좋겠지? 근데 지금은 최적화를 짚는 게 체력 더 아낄 수 있겠지? 잘 모르겠음. 야씨. 딱딜 극혐 10딜 까불고 있어. 쉐논들 코스트 남는다. 자가수리, 메아리 자가수리 되죠. 카드가 되게 생각보다 잘 나오네. 강몸 집어야겠죠. 메아리 룬피 강몸 갓조합입니다. 룬피라서 제거도 좀 열심히 해야 돼. 룬피기 때문. 룬피 스네코. 자가수리 두 번 때리고 편안 14힐 찍기. 야 이거 찍고 찍기 있으면 이제 딜카드 그만 넣어도 되겠다. 이제 수비 카드랑 성장형 카드
지금 병풀 도움 하나도 안 되네. 병풀이 그렇지. 점프에 자가 소리 더블 쓰면 폭풍으로 잡죠. 터보 FTL FTL 달팽이랑 저 뭐냐 저거 달팽이랑 심장 빼면은 얼 이거 FTL 맞다지. 이 이벤트 오랜만에 보네. 아이 맨날 저 강화할 거 뭐 있지. 강화할 거 없어도 불 보고 가는 게 저거 차 세트 보니까 삼병 시드 욕 아닙니다. 삼병 시드 병산 탐색 넣을까? 굳이 필요할까? 어차피 첫 턴 메아리 있을 건데. 삼병 시드 극혐이네. 개노삼 풀피 갓대기였다. 잠깐만 이대로 부상 엔딩 나는 거 아니지? 아닐 거야. 휴. 펜촉 반복 소비. 반복 받다죠. 이 덱 달팽이 졸라 잘 잡을 것 같은 느낌이 난다. 하루님 반갑습니다. 첫 턴에 패 3개가 선천이야. 자가수리 안 나오냐? 암전 필요 없겠지? 뭘 더 넣지 지금? 성장형 딜 필요하네.
근데 지금은 최적화만 써도, 찍기 최적화만 있어도 지금은 해결 가능한데, 굳이 더 넣을 필요 없겠지. 불 애를 잡을까, 애를 잡을까. 힘지책 이딴 거 나오면 좋지는데. 힘지책 다른 애들에 비해서 너무 극혐인데. 버린 카드 더미가 비어있다. 극혐 조합. 유사 엘리트라뇨. 엘리트지. 지금 수비할 것도 없구나. 아예 담턴 잡았네. 앞엔 쪽 쐈어야 돼. 역장? 역장 쓸수 있지. 아, 어우, 재생 칼지다. 개쫄았네. 무수한 칼지의 요청. 뇌우 잡아놓고 나중에 너 자이저 잡아서 같이 쓰자. 찍기 왜 안 나옴? 딱 됨. 방열판. 케미 비버님 반갑습니다. 다음 턴 자가수리 쓰고 잡으면 되죠. 폭풍. 아야, 이거 폭풍 있으면은 딜 개쩔겠네. 근데 이제 슬슬 깨어난 자. 근데 폭풍은 너무 매력적인데. 야, 근데 이제 폭풍 집으면은 선천 4장 된다. 아, 미친. 선천 랑캠. 4선천.
넌 날 것이다 먼저 보는 게 낫나? 드로우가 너무 많네. 선천 납작 넘어가면 다 뽑습니다. 다 뽑는데 다 뽑고 남은 건 다음 턴에 뽑습니다. 덱 겁나 세구만. 어? 오선천? 오선천고? 오선천 왕관? 왕관고 십선천 가자고요? 지금 이제 저거 부팅 과정 나오면은 개꿀 하면서 잡을 수 있다. 연기술 할까? 왕관을 할까? 종선천 저주. 아, 너무 극혐인데. 4엘리트 갈까? 뭐 엘리트 못 잡을 덱은 아닌 것 같은데. 중관 씨 실망입니다. 아니 종리즘 종리즘단님 실망입니다. 어째서 그런 부대기 카드를 좋아하시죠? 갓고리즘. 야 어떡하지, 이거 잡을 수 있나? 방열판 에너자이저. 그리고 에너자이저는 다음 턴에. 아주 대단한 우정이요. 응? 에너자이저 더블로 쓰고 방열판. 젠장. 아이고 구민양님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센세. 아이고 감사합니다. 알고리즘 두 번 쓰고 킹계 가서 눈피 평형. 찢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가 소리 두 번 쓰면 끝.
안돼, 데펜스 왜 때렸어? 눈알 퀵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 냉기나 좀 찾아야 될것 같은데. 왕관이라서 찾기 너무 힘드네. 홀로그램 있는 게 제일 좋아. 핸드 룬피 관리하려면. 룬피랑 같이 쓰면은 홀로그램 리얼 개꿀이잖아. 싹두기님 걸로 갑시다. 아, 알고리즘 불편. 좀 깎여도 자가수리 되니까 너무 편한데. 제기 필요 없죠. 드루 없는데. 하 기계학습이어도 아, 뭐 이런 것만 나오냐. 냉정함. 숟가락 알고리즘, 숟가락 탐색, 숟가락 에너자이저. 작은 상자는 물음표 볼일 없네. 냉정함이랑 일치. 약화 포션 아깝다. 메아리 안 썼다. 메아리 안 썼다. 이거 단도가 먼저 때리지. 아, 뒤져서 없으면. 메아리 없는 게 이렇게 치명적이냐? 상방에서 방패 잡을 때 좋겠네. 113딜 갓카드. 지금은 수비 챙기는 게더 중요하니까. 야, 켈리 줘봐라, 켈리.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지한데. 부서인 것인데. 든든든든든든든. 알고리즘 15. 으액. 폭풍. 알파나트 하필 턴이 꼬였네. 일단 그냥 맞고. 고기 덩어리? 지금은 필요 없는데. 아, 이거 간유물인데 루시비면 제가 여기서 아이 참네. 아, 노페널티 1코스튬을 못 먹네. 황 12면체 간유물인데 저걸 못 먹네. 방열판을 더블로 쓰자. 다음 턴 에너자이저 쓰고 쭉 달리면 되겠죠. 파워 한 장에 드루 네 장. 창공지능이요? 글쎄요. 창공집기 좀 애매한 덱인 것 같긴 한데. 룸피가 있으면은 창공이 너무 애매한데. 폭풍 진짜 좋은데 까마귀 어떡하냐? 까마귀 어떡함? 까마귀만 아니면 개꿀인데. 상점 다음 상점 보는 게 낫겠죠. 폭풍은 두 번 친다. 까까.
까까 나오면 어떡하냐. 까까. 알고리즘 안 썼지? 쓰고 가자. 펜촉도 채우고. 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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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것 같은데? 트위치 공식 콘에 조개 화석이 있다. 까마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조폐해야 되나? 메아리 소강고금 이런 거는 쓸만한데, 근데 문제는 이 덱에 냉기고체가 없어. 빙하가 필요한 것이다. 아이, 파워 안 집을 수도 없고. 실력으로 까마귀 안 만나야 되나? 아, 이거 파워 안 집을 수도 없잖아. 파워 집으면 이제 덱 겁나 세지는데. 태보는 저거 빠지면 와우. 아씨, 달팽이가 날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달팽이, 아 달팽이란다, 까마귀, 까마귀가 날 쳐다보는 것 같아. 냉정함, 역장, 강몸,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인데. 달팽이 껌이죠. 달팽이 밥이죠. 까마귀가 문제. 까까. 홀로그램 있으면은 진짜 개이득인데. 역장, 강몸, 냉정함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데. 까마코코. 아, 얘네들은 이지하겠죠. 으아, 드로우 터진다. 알고리즘을 키우기 위해서
눈알 보듯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알고리즘까지 키울 수 있겠네요. 펜촉 때문에 오케이. 까까. 씨 어떻게 잡지? 근데 이거 파워 안 쓸 수가 없는데. 까하. 이거 파워 안 쓸 수가 없는데. 룬피라서 핸드가 터져. 피하는 법을 모르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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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감사합니다. 공물을 바쳐 내 총애를 얻거라. 아 파워 다 쓰자. 아 노 빠꾸. 노 빠꾸. 빠꾸 없다. 피하는 법을 모르느냐. 지나치게 강해진 까마귀. 피하는 법을 모르느냐? 피하는 법을 모르느냐? 하지만 까마귀 군주님도 히오스가 망하는 건 피하지 못했지. 40, 80, 96 대? 포션 빨리 먹세. 심장은 왜 산막 보스보다 약한 걸까? 다음 턴에 반복 더블로 쓰고. 아니다. 충전해야겠다. 피하는 법. 카카 녀석 애썼구만. 하지만 내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보라. 으아아아 졸랐어. 잠만요. 봐봐 이즈유. 아씨
봐봐야 되는데. 야, 내일 할까? 내일 고. 야, 내일 봐봐고. 깨알같이 고기 덩어리가 이랬네. 역장 강화할까? 강범 강화할까? 아이, 민포 괜히 썼나? 야, 민포 좀 괜히 쓴 것 같아. 허허. 미라소는 애매한데. 미라소 할까? 방열판만 두고 있을까? 진짜 졸라 세네. 잠깐만, 왜 이렇게 세냐? 개세네 진짜. 아 잠깐만요, 지나치게 강하잖아. 자가술이 있어야 되는데. 잡아놓을까? 스택? 심장 두근두근 되는 거 막으려면 필요할 거야. 유물. 딴딴딴딴딴딴딴. 상아리가 제일 낫겠죠. 버퍼 바이. 아이고, 폭풍 먼저 써야지 인마. 아, 방열판이 먼저인가? 방열판이 먼저일까? 폭풍이 먼저일까? 그것은 잘 모르겠구요. 아, 천천히 할걸. 나 이거 조금 실수한 것 같은데. 조각보험에 메아리 넣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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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턴 어차피 저거네. 알고리즘. 이거 매직 잡았죠.
겁나 세네. 대게 왜 이렇게 세냐. 역시 방열판이 좋아. 삼병 시드. 병병병. 삼병 2R 시드. 진짜 매턴 확정 들어오되니까 너무 좋은데. 길만님 반갑습니다.